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미있게 사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런던에 사는 평범한 시민 메리언 행크스는 저명한 자연주의자 루이스 아가시 박사의 강연을 들은 후 자신에게는 지금까지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불평했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뭘 하느라 배우지 못했느냐고 물었는데요. 그녀는 감자와 양파를 까면서 여동생의 하숙집 운영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부인, 그 재미있는 일을 어디서 앉아서 하나요? 주방 계단에 앉아서 하죠. 다리는 어디에 두고 있죠? 내화 벽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화 벽돌이 뭐죠?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죠? 15년이요. 부인, 제 명함입니다. 내화 벽돌의 성질을 조사해 제게 편지로 알려주십시오. 아가씨 박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녀는 사전에서 내화 벽돌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백과사전에는 내화 벽돌이 유리 카올린과 하이드로스 알루미늄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물질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녀는 다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어 지질학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 박물관에도 가고 벽돌 공장에 가서 120종류 이상의 벽돌과 타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내화 벽돌과 타일을 주제로 한 36쪽짜리 논문을 써서 아가씨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답장에서 그 글의 출판을 허락해 준다면 25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고,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벽돌의 밑에는 무엇이 있죠? 개미입니다. 개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다시 개미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했고, 마침내 360쪽에 달하는 글을 써서 아가씨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출판했고, 그녀는 그 수익금으로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행크스는 그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가 종종 유리 카올린과 하이드로스 알루미늄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벽돌 위에 앉고 그 밑에 개미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스티븐 코비의 신뢰의 속도에서 재인용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일이 재미가 없다면 그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이 재미를 만듭니다. 다음은 체스턴경의 말입니다. 세상에 재미없는 일은 없다. 단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생화학자 스젠트 기오르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세상에 재미없는 일은 없다. 단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